자, 오늘 입양초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단다. 자, 전학생 들어오겠니? 네. 그래. 자기소개 해보렴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전학 온 플링이에요. 오, 그래, 플링이. 저기, 저쪽에 앉으면 되겠다. 네. 그래, 얘들아, 오늘 수업 잘하고. 선생님은 이만. 야, 전학생. 하씨, 얘 봐라. 나 불렀어? 그래, 너밖에 여기 더 있어? 야, 너 내 이름 들어봤어? 너 나 아냐구. 안녕? 너 나 모르는구나. 나 입양초등학교 1진 잉진이야. 잉진. 잉진아, 안녕. 그래, 너 내 소문은 들었겠지? 응? 나 전국구 입양 1진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입양초 햄버거 주먹 이겨맨이야. 그게 뭔데? 너 내가 왜 햄버거 주먹인 줄 알아? 응? 이 햄버거. 응? 이 햄버거로 맞아봤어? 햄버거로 날 치다니. 참깨빵 위에 순세기 패티 두 장, 특별한 소스. 그 특별한 소스가 바로 너 같은 애들 피야. 응? 그래서 난 햄버거를 참 좋아하지. 난 햄버거 안 좋아해. 어쨌든 너 같은 찐따가 전화 가서 기분도 나쁜데 핑 좀 뜯어야겠다. 돈 좀 있냐? 아니. 가시. 너 털어서 나오면 이 햄버거 한 대다. 여기 서봐. 돈 좀 뜯어보게. 털털 털어본다. 이 녀석. 돈 좀 있나? 좀 털어볼까? 어이. 한 푼도 없어? 이거? 나 진짜 없어. 그러면은 니네 집에는 돈이 많겠지? 너 돈 좀 있어 보이는데? 아니야. 난 돈 없어. 그 네 집에 가서 너 돈 1원이나 나오면 한 대다. 알겠어? 네 집으로 안내해. 빨리 가. 야, 여기가 니네 집이냐? 그렇긴 한데. 야, 우리 엄마가 내 눈 보고 말해. 들어가자. 이 녀석 꽤나 부자인 모양인데? 예, 견학생! 너 19대1 전설 이 잉진님 이름 들어봤을 거 아니야. 19대1로 내가 싸웠단 말이야. 내가 아는 건 1 더하기 1하고 2 더하기 1하 3 더하기 3이야 이 녀석 공부만 하는 범생이구만. 그래, 니네 집이 어딘데? 저기야. 여기가 니네 집이야? 이야, 뭐야? 그 성적에 잠이 오니? 너 얼굴들 봐도 잠이 안 올 거야. 정말 공부만 하는구나. 책이 왜 이렇게 많아? 머리 아파 벌써. 머리 아프네. 서울대 아유, 가자? 내 목표는 서울대야. 너는 참 이상한 세계에 사는구나. 우리 아빠는 나보고 공부하지 말래. 왜? 이 세계는 이 주먹으로 지배한다고 했거든. 이제 집에 봤으니까 제발 너희 집에 돌아가줘. 안 돼.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. 이 녀석 정말 돈이 없네? 다 책뿐이잖아.
야, 이게 뭐야? 아니, 집에 칠판이 있단 말이야? 어, 아, 이거는 내가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릴 때 여기서 직접 내가 써서 해봐. 한번 너도 풀어볼래? 뭐? 내 눈 보고 말해봐. 뭐?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? 난 집안 대대로 무서운 조폭 집안이야. 난 공부 같은 거 몰라. 아, 이거 정말 쉬운 수학인데. 오늘의 할 일, 영단어 외우기? 오늘 사실 집에 와서 영단어 외웠어야 됐어. 정말 돈은 없고 책뿐이잖아. 어떻게 올라가 이거? 지능이 좀 많이 모자르구나. 똑똑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니?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? 너 올라가면 죽었어. 야! 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말하네? 어?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래? 어? 이 녀석아. 난 너 채 없어? 너 머리에 돌이 두 개 채지? 뭐야? 진짜 돈은 없고 책뿐이잖아? 아 진짜 오랜만에 돈 좀 뜯어서 나쁜 짓에 좀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없어 없어. 그래 니네 집 정말 책 냄새 난다. 난 무슨 독서실인 줄 알았어. 맞아. 이런 집에 자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릴지 몰라. 야 어쨌든 돈 구해서 내일 안까지 우리 집으로 10,000원 모아와. 알겠어? 10,000원. 나는 돈이 없어. 10,000원은 좀 힘드니? 1,000원으로 갖고 와. 알겠지? 보다시피 책은 많지만 돈을 없는걸? 알았어! 500원! 500원만 모아와. 알겠어? 책을 팔아서라도 모아올게. 알겠지? 내일 우리 집에서 봐. 오늘 500원 받는 날인데 아직도 안 와? 여기가 인진이 집인가? 야! 왔냐? 인진이 안녕? 당연히 500원은 갖고 왔겠지. 인진아, 500원은 너무 큰 돈이라 내가 책을 갖고 왔어. 책을 갖고 와? 야! 맞을래? 인진아 화내지 말고 내가 대신 몸으로 때울게. 어깨가 많이 뭉쳐 보이네. 안 시원해. 어땠어? 500원은 다음에 줘도 될까?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.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? 일단 모르겠으니까 우리 집안을 보여주지. 들어와. 여기가 바로 우리 집안이야. 여기 보이지? 나쁜 사람들만 한다는 바로 이게 바로 담배 연기야. 이렇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나야 약간 조폭 같다 이 말이야. 뭔 말인지 알지? 그리고 여기는 내 침대. 침대가 참 멋있다. 한번 누워봐. 잠깐 올라갈게. 누워봐. 잡았다 이! 쬐끄만 게 500원도 안 갖고 오고. 잘못했어. 이렇게 돈 안 갚은 사람들은 이렇게 혼내주는 거야. 대단하지? 자 그리고 나 잠깐만 집에 왔으니까 나 얼굴 좀 벗을게. 아까 방금 쓴 거는 가면이었어. 무섭게 보이려면은 가면이 필요하거든. 인진아 얼굴이 그래도 좋아 보인다. 다행이야. 그치?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. 여기 위에 테이블 위에 소주라고 해야 돼. 참이슬이야 참이슬. 너 이걸 먹어줘야 남자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. 알겠어? 인진아 너도 어린인데 어떡해. 야! 참이슬을 먹는 거 그게 중요해? 나 촉법소년이야. 나쁜 짓 해도 돼! 나쁜 짓 해도 돼! 그리고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 보여줄게. 봐봐 여기 피 보여? 피? 문 아래 피 보이냐고!
인질아 저기 막는 제발 들어보내게 하지 마. 제발 제발. 여기 들어가면은 어? 돈 안 갚은 사람은 이 방에 끌려가는 거야. 이 방이 얼마나 무서운 방인지 모르지 너. 너 그러니까 내일 당장 500원 갖고 와라. 알겠냐? 꼭 갖고 올게 내일 꼭. 그래 알겠냐? 그래. 이제 가봐. 이제 가봐. 가라고. 가 이제 빨리 가. 니네 집에 돌아가. 내일 꼭 500원 갖고 와라. 알았어. 아이 오늘도 일주일 축하느라 힘들었다. 오늘 유니콘짱 인형이랑 놀아야지. 내 방이 내 사랑스러운 방이야. 여기는 제 방이에요. 저는 일진인 척하는 거. 민진아 내가 근데 뭐 좀 놓고 온 거 같. 야 내 방을 들켜버렸어. 나의 비밀 취향을 들켜버렸다고. 민진아 야 너 학교에다가 내 방이 이렇게 핑크핑크하다는 거 말하면 안 된다. 난 귀여운 고양이 인형을 좋아하고 유니콘짱 없으면 잠 못 잔다는 사실을 학교에다 말하진 말아줬으면 좋겠는데. 인진아. 약속 지킬게. 너가 검은색 고양이를 좋아하고 유니콘을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. 근데 나한테 내일부터 1,000원씩 상납해. 뭐? 우리 플링이한테 오늘 1,000원 내야 되는데. 광광광 민진아. 대답. 그것은 가져왔겠지. 그거라면 혹시 1,000원? 나 돈이 다 떨어졌는데 나 내주면 안 될까? 민진아! 이 녀석이 문제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! 미안해. 문제집 살 돈 모아올게.